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13절에서 3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계와 영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천 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짓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인 이 25세의 왕이 된 이 왕이 된 히스기야에게 이 남유다의 상황은 이 풍정 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점차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버지 아하스 왕의 영향으로 남유다는 현재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남유다의 각 지역과 마을마다 이 산당이 가득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지금 외교력과 이 국방력도 키워야 되고 이 민생을 살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최우선으로 회복된 가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우상 숭배, 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시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우상 중에는 민수기 21장의 이 강야에서 이 출국 당시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되어진 그 불뱀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노뱀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직접 만든 것이고 출애굽 시대부터의 지금까지 있었던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영향력을 주는 물건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뱀마저도 우상시대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파괴합니다. 어떠한 왕도 시도하지 못했던 이 각 지역마다 세워졌던 상당도 다 문을 닫게 만듭니다. 최초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남유다의 종교 계획을 정말 한치의 그러한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증거합니다. 그동안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연합했다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연합하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히스기야 왕은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이 개혁을 완수하면서 그가 어떠한 외압에도 또한 백성들의 다양한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친밀하였고 하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떠한 노력과 결단과 아니면 잘 짜여진 그러한 계획으로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완성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삶의 어떠한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겠죠. 왜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니, 고백되어지니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형통의 문을 여는 열쇠,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아마도 이 새벽에 나왔을 정도면,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참여하는 정도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동일하게 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고 늘 고백하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하를 보면 다윗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의 이름이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걸까요? 다윗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던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왜 자꾸 우리는 그 친밀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자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해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감정일 수 있고 어떤 현상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2절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어떠한 죄악된 유혹 가운데도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마음에 있는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떠한 현상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미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인도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그 누구보다도 일평생 인도 선교를 위해 힘쓰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이 말년에 안타깝게도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썼는데 선교사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쇠약해진 몸과 심지어 눈의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되고 주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저렇게 충성했는데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도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소천하기 정확하게 1년 전에 1972년 인도의 사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이 내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수,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것을 준비되었다.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결과만을 기다린다. 내가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는 것도 시력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것, 내가 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믿음의 사람, 자유로운 사람일 것이다. 오늘 기도 중에 이러했으면 좋겠다, 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상황이 언제나 최선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도 자신의 시력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스탠리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일기를 통해 고백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고 어떠한 문제 앞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신 그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기를 이 아침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생명 대신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왕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완수했던 히스기야왕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와 그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 일이 생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기 이전부터 이 히스기야왕은 전략적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이 반아수르 정책으로 주변국과 동맹하여서 이 아수르와 계속해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반아수르 정책으로 빌미로 이 아수르의 새로운 왕 이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하에서 유다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남유다의 모든 그러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상황은 예루살렘을 모든 대군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이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을 본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조급함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는 것 아닌가. 사정이 다급해진 이 히스기야왕이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바쳐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수르 왕 이 산헤립이 엄청난 돈을 요구합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왕궁의 보물은 물론 이 성전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산헤립에게 보냅니다. 그토록 신실하였던 히스기야 왕도 두려움과 조급함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이런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다급해지면 누구나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당장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유다 상황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물러났던 아수르군이 몇 년 만에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수르 대군이 2차 침공을 통하여서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항복, 완전한 항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사람이 방법이 좋아 보이고 그 방법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 방법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수르는
언변에 능한 납사계를 앞세워서 말로써 유다 백성을 회유하고 계속해서 황복을 권유합니다. 랍사계는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요약하면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없다. 히스기야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는 말에도 속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랍사계가 이 회유하는 외침이 마치 지금 세상에서 사단이 어둠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라고 갑자기 상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황복하라. 시대와 문화에 순응해라. 물질의 유혹에 항복하라. 미디어에 항복하라. 항복하면 더 좋은 것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해봤자 죄에서 승리할 수 없다. 다양한 항복의 요청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귀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양한 문화 속에, 다양한 세대의 변화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소리에 항복하여 잠깐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랍사계가 외쳤던, 세상이 외쳤던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들려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도를 잘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절대로 대꾸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정말 아유 저 사람 아무 말도 못해가지고 저렇게 침묵하고 있나? 에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침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음 장에서 함께 나누겠지만 이 전쟁의 끝에 대해서 결국에는 전쟁이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침묵,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침묵해야 될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은 무슨 침묵하면 뭐 다 이루어져요? 무슨 침묵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돼요?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하나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만왕의 왕 대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사단은 자꾸만 항복하라고 외치고 아무 말 못하는 침묵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만 하고 있다고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참소하고 외칠지 모르지만 바로 그 기도가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연합하여 이 땅을 위해 너무나도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각 영역 속에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6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단순해지고 명료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환경이 참소하고 나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주님과 딱 붙어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불붙듯이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의 형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더욱더 하나님 단순해지고 명령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내 안에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 예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불붙듯이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 가운데 주님과 연합한 자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다, 주님과 연합된 자가 이 세상 가운데 능히 이기는 자다가 하나님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잠들어 있던 영이, 하나님, 나의 마음에 무너졌던 마음들이 주님으로만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기 원하오니 주 예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부터 떠나지 않게 주님과 연합된 자로 더욱더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히 구하는 거, 주님, 내가 더욱더 연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더욱더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소홀히 되어지고 완고해지고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 안에 더욱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더욱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31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사단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항복하라고 외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항복의 외침에 대적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외치는 나의 마음에 있는 상처,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에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 주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항복의 메시지에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세상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주님으로 붙들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녀들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에 행복하라고 외치는 그 행복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항복의 메시지 가운데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항복하면 아버지여 주어질 아버지 기쁨에 아버지여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항복하라는 그 메시지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이 세상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승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